신발 밑창이 날아갔고요. 일단 테이프로 임시 봉합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A 커플은 먼저 보냈어요. 아, 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네요. 네, 여기가 제가 묵은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같이 온 인도 친구들 링첸, 헬로. 예, 이 친구들은 어제 같이 지프를 타고 왔던 분들이에요. 어? 땡스. 에트라. 예. 에이, 360 카메라. 아, really? 예. Oh, I'm there. Hello. Yeah, Klaus. Where are you going today? Kaliputu, Kali, Kali, Kali. I don't know. I think it's like 17 kilometers away, so we're gonna try to do that. Just today? Yeah. Today? Yeah, 17 kilometers more or less. Ah, okay. I think I will go to Namche today if I can. Wow, it's really far. Really? Yeah.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닝모고요. 주빙. 바이바이. 자, 모두가 방두 장비에다가 옷도 따뜻하게 입었는데 저만 반팔에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어쨌든 가봅시다. 10분도 안 되는데 죽었네. 새벽 6시 33분. 지팡이 하나와 배낭을 메고 오르막길이다. 지금 시간 7시 3분. 거추장 새로운 모자도 벗어버렸고요. 와, 진짜 쉽지 않네.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짐 들고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 구산병 걸리겠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루클라에서 비행기가 안 떴나봐요. 제가 가져온 맵에는 루클라부터 지도가 시작을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 가면서. Good morning. 7시 19분. 출발한 지 15분 됐는데 죽을지도 몰라요. 히말라야에서 죽으면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에서 죽었다고 전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한 30년 늙은 것 같아. 모니스트리, 모나스트리가 뭐라 그러지? 탑. 네, 종교 석탑이 보이고요. 밥 먹고, 아침 먹고 배고파. 어지러워 쓰러져. 땀으로 샤워를 했네. 옴 마니 밤메 옴 마니 밤. 7시 35분 여기서 에그 프라이드 라이스를 시켰습니다. 네. 친구들은 싱가포르에서 여자 네 분이서 온 분들입니다. 그런 이쪽 아래쪽을 돈대요. 다행히 공항에서 다른 친구한테 복사해 놓은 지도가 있었어 가지고 이걸로 좀 길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이트라 앤 엠버를 만났습니다. 예. 예. Name is Manicha. Manicha? Yeah, yeah. They call them Manicha. 아까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1km를 걸어서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괜히 힘들어했네. 아까 그게 클라이막스였어요. I think it's still beautiful. Yeah. 자, 우리는 파플로로 돌아가지 않고 누텔라. I like Nutella. Yeah, we are going to Nutella. Yeah. Where's it place? I like the sound of stream. Up in the mountain, snow. In Kathmandu, yeah, motorbike and beep beep. In Tamil, main people watch me like, okay, he got money like that. Yeah, yeah. Camera 좀 위험해요. 카메라 좀 위험해요. 이제 맛있게 술을 뜯어 먹으면 이동할 수 있고 저는 열심히 비틀거리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큰일 났다. 휴식을 잘 해야 되겠다. 오, 진짜. 저기가
네. 바로 뉴텔라입니다. 저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뉴텔라에서 한 20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네, 이제 Archer and Amber A 커플과, 네, 이제 곧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40분. 물은 거의 한 반 리터 이상을 먹었는데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땀으로 다 흘려갖고. 신발 밑창이 날아갔고요. 일단 테이프로 임시 봉합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 거의 10년 전에 사는 신발인데 예전에 안나푸르나, 여기 히말라야에 있는 안나푸르나 갈 때나 또는 동네에 있는 산에 갈 때나 진짜 유용하게 썼던 신발이거든요.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아끼고 아꼈던 신발인데, 결국 신발을 견디지 못하고 이쪽 신발까지 마트에 가면서 결국 방수도 안 되는 이 신발을 가지고 일단은 이 헤비한 코스를 지나치고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등산화를 신어야 하는 이유, 첫째 발목 보호, 둘째 방수, 그리고 셋째 미끄럼 방지입니다. 와, 이거 신으니까 엄청 미끄럽네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발은 이거는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들고 가려고 하고요. 리버가 나와야 거의 마을에 다 달았다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 상태로 남체 바자르라는 가장 큰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신발을 렌탈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정말 위험한 곳을 갈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Hey, A couple, thank you very much. If you are not there, it'll be very tough. 무릎이 뽀개질 것 같아요. 내려오는 길에 첫 번째로 보이는 롯지로 들어왔고요. 여기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가격은 좀 싼 것 같아요. 제 신발은 여기다 두고 가려고요. 오늘의 점심은 뚝바입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야 진짜. Here is Jubing and we have to climb up 500 meters. So. Yeah. How much more? 2 hours? Yeah. 2 hours? 해가 떴어요. 해가 떴어. 힘들어 죽겠는데 해가 떴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A 커플은 먼저 보냈어요. 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네요. 내가 만난 백인들 중에는 진짜 꼽을 정도로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비가 오르는 것 같은데. 개수 만났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츠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칼리콜라까지 갈 겁니다.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대요. 잠시 5분간 휴식 중. 지금 3시 40분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예. 지금 4시 50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절대 끝나지 않나. Just here. 가자. 네이스 칼리콜라. 비가 다시 내리고 있네요. 오 마이 갓. 여기 칼리콜라가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야, 메디. 메디, 메디. 야. 야. 링첸도 있고, 어쨌든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0분이고, 양쪽에 두 개의 롯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좀 싼 데 한번 묵어보기로. 와우, yeah. yeah, you can speak Korean. Yeah. If I hire a porter, how much it will be?